안녕하세요, 이찬이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로봇은 사니의 프로보 2단계 라인 트레인이라는 로봇입니다. 이 라인 트레인은 어떻게 되냐면 적외선 센서를 밑에 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검은색 선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제 그렇게 되면 원래 보면은 자 여기 뒤 밑에 적외선 센서 얘네 두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 오른쪽 왼쪽 센서가 이제 검은색은 감지하면 이제 검은색은 없음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제 반면이 그냥 바닥은 이제 있음이라고 신호를 보내니까 이제 없음을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없음이 감지되었을 때 어느 쪽으로 돌아라는 프로그램을 넣었고요. 만약에 둘 다 검은색, 그러니까 즉 아무것도 감지를 안 했을 때는 멈추게 만들었습니다. 만약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고요. 자,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모터가 어떻게 그 센서로 해서 조작되고요. 이건 뒤에는 그냥 뭐 실을 수 있게, 예를 들면 이런 가위 같은 거를 실을 수 있게 뭐 만들어준 적재 공간이고요. 위에 배터리, CPU. 네, 설명은 이 정도 했고요. 끝에 이게 선이 있어서 멈추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을 따라가면서. 자, 이제 로봇처는 켜고요. 자,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. 네, 멈췄어요. 왜 그러면은 너무 이게 컵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얘가 할 때 너무 이 컵을 많이 들면은 그냥 멈춥니다. 왜냐하면 이게 쫙 틀다가 한 이 정도면 딱 꺾어버려요. 한번 다시 해볼까요? 네, 이렇게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예를 들면 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좀 한 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 놓고 자, 이 정도 하면 됐고요. 이제 다 연결됐으니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은색 선에서 밀쳐주면은 누르고 자 이렇게 갑니다. 쭉 선을 따라가죠. 자, 이제 이쪽이 끝입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고요.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됩니다. 돌리고요. 따라갑니다. 이제 여기서 틀고 이런 식으로 도착.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로봇, 프로보 로봇 2단계 두 번째로 무엇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이제 기차 로봇 라인 트레인 프로보 2단계 로봇인 라인 트레인 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찬이었습니다.